한국에서는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누가 더 여유 있고를 떠나서 대개는 남자가 계산하는 게 상식이야. 이러한 미풍양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듯해 베트남을 비롯하여 태국 등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현지의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지만 항상 식사나 술 한잔 한 이후에는 어색한 기류가 흐르며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곤 했지. 그러나 그러한 상식은 우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고 이런 문화를 싫어하는 나라도 많은 것 같은데 서구권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에는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가질 틈이 없었어. 한국 여성들에게는 뼛속까지 권리로 자리 잡힌 데이트 시에는 당연히 남자가 계산하는 문화. 말이 나온 김에 서양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 해.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유럽 경제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 유학 중일 때였어. 헝가리에서 유학 온 마리아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Only in London이란 시한부 연애도 막을 내린 것이지.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엔딩이었지만 한동안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던 미노스. 밤마다 소호 인근의 클럽에서 슬픔을 달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지. 이름 가브리엘라, 나이 당시 27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전 소속팀 연구지인 말메에 거주 중인 그녀는 3년간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바람 쐬러 런던에 놀러왔다가 나를 만나게 된 것이야. 소프트웨어를 전공해서 아칸도라는 IT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녀. 클럽에서 놀고 연락처는 교환했지만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미노스. 하지만 그녀는 일이 있다는 핑계로 한 달에 두 번씩은 런던을 찾았고 만난 지 두 달쯤 뒤에야 나 때문에 왔다는 걸 실토했어. 아직 시련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던 미노스. 런던을 찾은 그녀는 항상 나에게 연락을 해왔고 심심풀이로 나에게 연락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여운 고백에 빵 터짐과 동시에 설레는 감정이 다시 찾아오는 걸 느꼈지. 한국에서 연인 관계라면 대부분 고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지만 스웨덴의 데이트 문화에서 고백이라는 단계는 없다고 해.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어 한다면 몇 차례의 데이트를 통해 서로 간의 정신적, 육체적 궁합을 확인하는 것이지. 당시엔 이미 한 차례 유럽 여성을 사귀어본 미노스지만 헝가리 출신의 그녀에게는 고백하는 과정을 거친 바가 있으며 그녀 또한 여자로서 자존심 때문에 고백을 못했어 라고 한 것처럼 동유럽 또한 우리처럼 약간은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빵 터지는 고백을 들은 후 비록 서로 간에 사귀자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자연스러운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매번 나를 만나러 런던에 온 그녀에게 미안했기에 나 또한 그녀를 만나러 말메로 갔을 때의 이야기야. 영국도 물가가 살인적이지만 스웨덴도 만만치 않기에 가성비 높기로 소문난 식당에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 현지 음식을 먹고 다소 부담되지만 계산을 하려고 웨이트리스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그녀가 갑자기 황당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제지하는 거였어. 미노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왜 내 걸 계산해? 생각해보니 그녀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더치페이를 해왔던 우리. 나 또한 학생 신분으로 더치페이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는 나도 모르게 한국적인 방식이 나온 것이었지. 하지만 이미 카드를 건넸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각자 결제를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각자 계산을 마치고 두 번째로 간 벼룩시장에서 또다시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지.
이미 그녀의 가방은 노트북과 책 때문에 축 늘어진 상황이었어. 그런 가운데 시장에 들어서자 신나게 구경하는 그녀. 한바탕 호기심에 찬 눈으로 둘러보고 결국 그날 산 것은 없지만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 마음에 걸려서 그녀 어깨에 손을 뻗으며 말했지. 가브리엘라, 가방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그러자 또다시 그녀는 황당한 눈빛을 지으며 내가 그렇게 연약해 보여? 뾰루퉁한 표정으로 한쪽 팔은 알통을 만들며 나에게 시위했지. 그건 아니고 무거워 보여서.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너 그럴 때마다 정말 전형적인 아시아 남자 같다는 거. 여자들을 무시하면서 마치 여자들이 남자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잖아. 페미니즘이 발달한 그들의 입장에서 남자니까 계산을 한다 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남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나의 사고방식은 매우 유감스럽게 비춰졌을 수도 있어. 그녀와의 데이트 이후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데이트할 때는 남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여자의 가방은 남자가 들어줘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미노스. 하지만 그토록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한국 여성들은 왜 나의 행동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걸까?